저는 태아의 스펙스까지 당신의 건강한 물 이야기 작가 정찬호입니다. 네. 저는 대전대학교 교수이고요. 학교에서 이제 물의 수질, 물과 건강과 관련한 이제 강의 네. 또 연구를 거의 지금 한 25년 정도 대학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여 년간 물과 관련된 그 프로젝트 또 논문도 쓰고 또 연구도 하고 강의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뭐 많은 내용들 중에 일반인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 물 건강과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뭐 수질과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만 좀 모아서 그러니까 교양서적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가님은 그럼 처음에 물에 대해서 이렇게 20년 이상의 시간을 연구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 물과 이제 그 광물과의 어떤 반응을 통해서 수질이 어떻게 변하는가, 또그 사이에 또 유해 성분이 또 어떻게 없어지고 또뭐 제거되는가, 뭐 이런 연구를 제가 했어요. 그런 학위 논문을 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이제 그와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저희 대학에 한의과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과 대학의 또 교수님과 같은 또 공동 연구를 하면서 물과 건강 이런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게 됐죠. 그럼 어렸을 때부터 약간 물에 관심이 많으셨던 거예요? 아, 그렇죠. 이제 뭐 물은 사실 이제 모든 생명에 이제 꼭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몸에는 물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우리 인체 70%가 물인데,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저 어머니 태아에서 태아는 거의 98%가 물이에요. 그 태아 저기 양수가. 그래서 이제 양수 속에서 태아가 이제 성장 10개월이 지나면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신생아 때는 90%가 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면 한 70%.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고 돌아가실쯤 되면은 수분이 50%까지 줄어들어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이제 주름지고 이렇게 그렇죠. 살이 빠지고 하는 것들 다 수분이 날라가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인체에 우리가 오래 장수하고 건강하다는 거는 인체 수분이 70% 정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은 우리의 건강함과 장수의 비결이 되죠. 70%. 그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나이 들면은 이제 수분이 줄어들면서 주름도 많이 생기고 뭐 건강도 이제 안 좋아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이 물과 젊음의 관계는 어떤가요? 뭐 요즘 이제 외모도 경쟁력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뭐 같은 나이대라도 뭐 이제 50대면은 보통 은퇴할 나이 뭐 이렇게 되는데 50대라도 자기가 가꾸기에 따라서는 뭐 40대를 볼 수도 있고 더 젊게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주변에서 그분을 생각할 때 나이는 50대지만 외모라든가 뭐 이런 활동하는 게 40대 같이 활발하다. 그럼 그분에 대해서 더 신뢰가 가겠죠. 더 믿음이 가고. 그래서 이 젊음의 유지는 그 피부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이다. 피부 건강과.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와이즈만 연구소의 결과를 보면은 하루에 피부가 36억 개가 없어지고 그런 게 사라지고 또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죠. 재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부의 건강이라는 건 결국 이제 피부의 재생. 근데 피부는 세포지 않습니까? 세포로 그렇죠. 구성되어 있는데 세포의 90%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분한 물을 마시고 좋은 물을 마시냐가 또 피부 건강에 중요한 요소고 피부의 노화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은 피부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 노화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외선. 자외선에 노출되면은 피부가 손상이 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자살세포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세포 스스로 죽는 거예요. 자살세포.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피부를 보면은 손과 얼굴은 많이 이렇게 늙고 주름지지만은 그렇죠. 속살을 보면 굉장히 깨끗하셔요. 그거는 이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외선 자외선이 노출에 차단되는구나. 차단된 거죠. 그만큼 이제 자외선이 피부 노화에 크고. 근데 두 번째는 그 활성산소가 피부 노화, 뭐 피부 노화뿐만 아니라 활성산소가 모든 질병의 원인인데 활성산소가 많이 생성되면은 이제 피부 노화가 진행이 되죠.
그런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하루에 2리터 물 마시기입니다. 네. 왜 세포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90%가 네. 그래서 물 마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유럽의 그 노화 방지 학회에 회장을 역임하신 네. 콜라도 조사서 박사라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네. 이 노화는 우리가 받아 필연적으로 받아야 될 운명이 아니다 하고 부정을 하신 거예요. 예. 노화는 극복할 수 있다. 네네.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2리터 물 마시기다. 2리터 물 마시기. 예,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아.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예. 그 2리터라는 게 뭐 과학적 근거가 좀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2리터라고 모든 사람에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 체중에 네. 30ml를 곱하면 네. 보통 자기가 마셔야 될 물량이 아. 물이 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0kg다 네. 체중이 그러면은 2.1L. 네. 아. 그다음에 이제 여성분인 경우에는 뭐 네. 50kg다. 네. 그럼 1.5L. 이제 자기 체중에 따라서 네. 마시는 물의 양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신다는 거는 네. 마시면 또 그만큼 배출이 일어나요. 그래서 물이 계속 네. 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네. 마시면 또 배출이 되고 마시면 배출. 그래서 네. 배출되면서 몸에 있는 모든 이 노폐물을 네. 바깥쪽으로 배출하거든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몸에 노폐물이 쌓여서 이게 이제 독성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몸에서 빠져나간 물과 네. 내가 마셔야 되는 물이 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죠. 그게 보통 네. 이제 자기 체중에 30ml다. 그래서 이제 보통 60에서 예. 70kg로 보고 네네. 2리터를 이제 평상시로 그렇죠. 얘기하는 예. 거군요. 예. 그럼 이제 2리터 물 마시기를 하면은 이게 뭐 동안이 되고 이런 건가요? 피부가 깨끗해지고?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피부, 네. 저 세포의 네. 90%가 물이고 네. 체중의 그 70%가 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물을 마신다는 것은 네. 인체에 이제 수분을 공급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대사,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면서 인체에 노폐물을 계속해서 걸러내는 거죠. 인체에 노폐물이 쌓이면 피부 트러블도 생기고요. 피부도 네. 뭐 이게 칙칙해지고 모든 이제 부작용, 그뿐만 네. 아니라 이제 뭐 혈액순환도 문제가 네. 되고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게 이제 이 질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심장에 부담이 가요. 아.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피가 끈적하면은 네. 혈액순환이 안 돼요. 아. 그러면 이 심장이 계속 또 힘을 많이 써야 되는 네,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게 1년이 아니고 뭐 10년, 20년 계속 이렇게 심장에 무리가 주면은 네. 심장병이 빨리 올 수가 있죠. 아. 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물 마신다는 게 수분을 내가 갈증이 나니까 네. 목이 마르니까 수분을 보충한다는 뭐 그런 의미를 넘어서 네. 이 물 마신다는 거는 우리 모든 그 병의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네. 뭐 활성산소도 제거하고 네. 혈액 순환을 좋게 해서 그 다음에 심장병 부담도 줄여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오늘 드릴 말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그럼 혹시 그 이제 사람의 그 얼굴을 보고서 이게 네. 이 사람은 좀 물이 부족하다 이런 걸 알 수도 있나요 혹시? 아 있죠. 어떤 네. 그 물이 부족하면 이제 뭐 얼굴에 나타나는 게 어떤 변화들이 있나요? 일단 네. 제가 학교에 학생들하고도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 네. 특히 여학생들이 물 마시는 게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죠, 그렇죠. 안 마시죠. 네. 네. 보통 보면은 1리터 미만이 그러니까 보통 1.5에서 한 2리터 여학생들은 몸무게 한 50kg 뭐 네. 그 원절이니까 네. 그럼 한 1.5리터 정도를 마셔야 되는데 네. 1리터도 채 안 마시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하루에 한 잔도 채 안 마시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 굉장히 심각하죠. 그런데 네. 그런 학생들 보면 피부가 네. 좀 푸석푸석해요. 아. 그리고 항상 피부에 뭔가 이 트러블이 많이 생겨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물어보면은 네. 물을 마시는 게 적어요. 물량이 적어요. 네.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것만 해도 약간 피부 트러블 가라앉고 이런 게 그러면 당장의 효과가 나타나죠. 그리고 물을 안 마시게 되면은 네. 변비가 있죠. 네, 그렇죠. 변비가 있고 소변을 잘 안 보다 보면 노폐물이 네, 쌓이니까 그쵸. 그게 다 피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이제 미네랄과 물의 관계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이게 일단은 물에는 미네랄이 다 있는 건가요? 아, 그렇습니다. 물에는 다 있죠.
그 이제 뭐 제가 듣기로는 뭐 정수기에서 뭐 예, 필터가 예. 너무 좋아가지고 예, 예. 뭐 삼투압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제 미나리에 예, 걸러진다 예. 이런 얘기를 들은 예. 것 같아요. 이런 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예. 역삼투압이라 그러는데 네네. 아, 여기 물에는 항상 그 미네랄이 녹아요. 물은 왜냐하면 용매라 그래요. 용매 네. 모든 물질을 녹일 수가 있거든요. 네네. 설탕도 여기다 넣으면 녹죠. 녹죠. 소금도 녹죠. 그럼 물의 특성이 이제 물질을 녹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암석에 있는 미네랄도 뽑아내고 네. 공기에 있는 산소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성분도 네. 녹여내고 그래서 이제 미네랄이 충분히 있는 물이 네. 좋습니다. 약알칼리성이고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네. 미네랄이 우리 인체의 70%가 물인데 네. 한 4%가 미네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4%가 네. 이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거나 생성되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물을 마시든 음식물을 먹든 네. 어쨌든 그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보충을 해야 되는 네. 미네랄이죠. 근데 이 미네랄이 이제 인체의 여러 가지 대사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근육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다 미네랄이 있어야 가능해요. 아~ 이 신호를 전달하거든요. 아~ 그 다음에 우리 뼈의 성장, 어린이 성장에 필요한 칼슘, 네. 인, 아연.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진대사, 뭐,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남성의 그 생식 호르몬을 네. 생성시키는 그런 아연. 네. 하여튼 그 모든 미네랄들이 인체 대사라든가 여러 작용을 해요. 근데 정수기 물은, 네. 이제 정수기는 이런 개념이죠. 옛날에 과거에 우리가 수질이 좀 불안하고 네. 수질이 좋지 않을 때는 먹는 물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과거에 그렇죠. 뭐 몇십 년 전에. 네. 지금은 뭐 수돗물도 많이 좋아지고 했습니다만은 네. 그런 경우에 다 정수기를 설치해서 그 안에 있는 중금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물질을 네. 제거해서 깨끗한 물을 마신다. 네. 세균도 제거하고 네.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정수기가 출발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정수기 역삼투압 정수기를 통과하면은 네.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도 제거하지만은 네. 인체에 필요한 뭐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이런 게 많이 녹아 있거든요. 네. 이걸 싹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체에 불필요한 중금속은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네네. 우리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까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물은 산성화가 돼요. 산성화가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네. 수돗물이나 일반 뭐 생수나 pH가 7, 뭐 7.5 이렇게 약알칼리성이에요. 네. 근데 정수를 해버리면은 네. 6점대나 뭐 5점대 이렇게 떨어져요. 그게 이제 미네랄이 걸러져서 산성화가 되는 건가요? 네네. 미네랄이 있어야지 네. 이 중성이나 알칼리성을 유지하는데 미네랄을 제거하면은 산성을 바뀌어요, 물이. 아. 네. 그럼 이제 그런 미네랄이 부족한 물을 마시면은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되나요? 네. 이 여러 가지 뭐 그동안 뭐 역학조사라든가 뭐 네. TV에서도 많이 반영이 됐는데 네.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장수하는 마을에 전 세계 네, 네. 장수하는 마을에 노인들을 그런 마을을 찾아가면은 네, 네. 대표적인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뭐 소식한다, 뭐 공기가 좋다 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네. 공통적인 게 뭐냐면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마셨다. 아, 그분들이. 네. 그래서 이제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마시는 그룹과 네. 정수기 물을 마시는 그룹의 어떤 여러 가지 비교한 그런 실험들이 많아요. 그런데 미네랄 많이 풍부한 물을 마신 사람들은 그 정수기 물을 마신 사람보다 네.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성장도 더 빨랐고 네. 그다음에 이 적혈구의 활성도라든가 네. 그다음에 몸 안에 생성되는 활성산소 네. 이런 게 생성이 더 감소된다든가 여러 가지 차이를 보여주죠. 네. 그럼 이게 그러니까 수돗물은 미네랄 풍부한가요 그럼? 수돗물은 미네랄이 풍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뭐 어느 정도의 녹아 있죠. 아 녹아는 있다. 그럼 네, 이제 네. 수돗물에 이제 뭐 물을 끓여서 먹을 경우에는 수돗물 그것들이 미네랄이 사라지고 이러진 않죠. 물을 네, 끓인다고. 네. 물을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네. 물을 끓이면은 네. 죽은 물이 된다. 네, 그런 얘기도 있죠.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미네랄이 파괴된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제 책에서 그 실험을 했던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물,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물, 그다음에 이제 정수기 물 이렇게 세 가지 실험을 했는데 네. 물을 끓인다고 해서 네. 크게 미네랄이 파괴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물 속에 네.
미네랄이 굉장히 높은 물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물의 경우에는 조금 감소가 돼요. 그 왜냐 물을 끓이면 네. 미네랄이 좀 침진이 돼서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경수라는 네. 그 칼슘 마그네슘이 많아서 그 센물이라 그러죠. 네네. 경수를 센물이라 그러는데 네네. 그런 물의 경우에는 물을 끓이면은 약간 하얀 이런 침진 물이 좀 생겨요. 그 정도가 되려면은 네. 미네랄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일반 수돗물에 한 뭐 4배, 5배 돼야 돼. 네네. 예, 근데 수돗물을 끓이거나 우리나라 생수를 끓이면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 예, 그래서 물을 끓인다고 해서 미네랄이 파괴되는 네. 건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물을 끓이면 물 속에 있는 산소는 날아가겠죠. 기체니까. 네, 그쵸, 그쵸. 네. 근데 산소는 큰 의미가 없는 게 네. 물을 끓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두면은 상소가, 다시 녹아들어요. 아, 녹아들어가는 거예요. 예, 다시 네. 녹아들어가면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그 위에 그 변화는 뭐 거의 없다. 그건 제가 실험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럼 일단은 정수기라는 게 우리가 수돗물 연결해서 한 번 더 정수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돗물보다는 정수기에 있는 물들이 아무래도 미네랄 훨씬 더 적긴 적겠네요. 훨씬 적죠. 아. 예. 그럼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정수기 필터로 이제 물을 수질을 관리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럼 물이 계속 통과하다 보면은 그 필터에 미네랄들이 쌓일 거 아니에요. 아, 쌓이는 게 아니고요. 네네. 그 배출이 돼요. 아, 배출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아. 그 이제 이 그러니까 10이라는 물이 들어오면은 네네. 한 5 정도면 우리가 먹고 5는 버려져요.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작가님 책 보니까 이제 물 건강 지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네, 네. 이 물 건강 지수란 건 뭔가요? 제가 이제 그 개발한 지수인데 네, 네. 1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네. 그 10가지 항목을 체크를 해서 네. 그 점수를 이제 합산을 하게 되면은 네. 그 본인의 이제 건강 지수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우수, 네. 우수, 그 다음에 양호, 네. 그 다음에 다소 부족, 매우 부족, 심각 네.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 내용을 보면은 하루에 물을 마시는 양, 네. 어떤 물을 마시냐, 예를 들어서 정수기를 마시느냐, 생수를 마시냐. 네. 정수기가 점수가 제일 낮습니다. 미네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미네랄 풍부한 물을 마시면 또 네. 올라가고 하루 2리터 마시면 점수가 높고 그 다음에 커피를 마시거나 네. 저 술을 마실 때 네. 보통 술 마시면 뭐 술이 물이기 때문에 네. 거의 물 마신다고 생각을 못해요. 그러네요. 진짜. 보통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 술이 뭐 맥주도 물인데 뭘 그걸 마시면서 왜 또 물 마시나 이렇게 네.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술 마실 때 가장 좋은 안주가 물이에요. 아, 그래요? 네. 물을 마셔야지 네. 술이 덜 채고, 그 다음 술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아, 그러네요, 진짜. 네. 네. 특히 이제 맥주를 마시면, 네. 맥주가 굉장히 산성이에요. 굉장히 산성인데, 네. 맥주는 우리가 좀 많이 마시잖아요. 이게 그쵸. 몇 병씩 마시고 네, 막 이렇게 되니까. 먹죠. 근데 그게 맥주가 굉장히 그 pH가 낮습니다. pH 한 3.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 혈액의 pH가 네. 7.4, 3, 그 정도를 항상 일정해야 돼요. 우리의 혈액의 pH가 이게 막 뭐 10이 됐다가 5가 됐다 이러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돌아가세요. 왜냐하면 그 일정한 pH에서 모든 기능이 딱 최적화되어 있어요. 단백질 뭐 이런 모든 활동들이. 그런데 이제 맥주를 마시게 되면은 우리 혈액보다 훨씬 낮은 산성수가 그쵸. 막 들어오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러면은 우리 혈액에 있는 그 중탄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네. 얘네가 막 이 산성이 들어오면 얘를 중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네네. 산성이 들어오나 빨리 이걸 중화시켜서 네. 알칼리화시켜야지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한계가 지나치면은 얘도 버티지를 못해요. 얘도 어쨌든 양이 정해져 있거든. 혈액 내에. 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세포 있는 물이 또 빠져나와요. 그 세포 탈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 혈압이 올라가요. 그럼 아침에 보통 술 마시고 나면 얼굴이 붓는다 그러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게. 아. 예. 그럼 이제 그 커피 이런 건 어떤가요? 커피도 이제 우리가 예. 물을 배출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커피는 이제 네. 그 카페인이 있고 하니까 네. 커피를 마시게 되면은 네. 이뇨 작용이죠. 물을 네. 물론 이제 소변이 안 좋아 잘 안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뭐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네네. 우리 보통의 경우 생각하면은 네. 커피를 마시면은 물은 반드시 한 잔 마셔야 된다. 예.
그리고 술을 마실 때도 항상 옆에 물을 가능하면 정수기 말고 생수, 네네. 알칼리성 물을 두고 마시는 것이 네. 예, 우리 몸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네. 좋다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그럼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으니까 네. 커피 한 잔을 마시면은 이게 물 마신 게 아니고 물을 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반드시 물을 한 잔 마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그 건강지수에 아까 말씀하신 그 평가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뭐 한두 가지 정도 소개시킬 수 있을까요?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 물을 하루에 몇 리터 마십니까? 그게 이제 1번 뭐 네. 1리터 이하 뭐 네. 1에서 1.5리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네. 물은 어떤 종류의 물을 마십니까? 네. 생수가 점수가 높고요. 네. 정수기는 낮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물을 고를 때 본인의 기준 네. 아, 뭐 물은 뭐 다 같은 물이니까 뭐 네. 값싼거 고른다 네. 이러면 점수가 낮아요. 물은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내 뭐 물 맛에 따라서 산다 또는 물에 있는 뭐 성분 미네랄의 어떤 조성이라든가 미네랄이 많은가 적은가 최소한 네. 그 정도를 보고 선택한다든가 그 물에 대한 상식이 높잖아요. 네, 그럼 점수는 높습니다. 아~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 술 마시고 난 술 마실 때 나는 물을 자주 마신다 그럼 점수가 높아요. 아~ 마시지 않다 그래 점수가 낮고 네. 이제 그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네. 우리 학생들 700명 이상을 지난 네. 한 10여 년간 조사를 해보니까 네, 네. 물 건강 지수가 다소 부족해서 매우 부족이 3분 2예요. 3분 2요? 네. 거의 60% 그 정도 네. 같아요. 그리고 심각 단계도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네. 학생의 경우는 하루에 물 한 잔도 잘 안 마신다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네. 이 강의를 하면서 네. 물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물 건강지수를 학기 초에 꼭 체크를 해보고 네. 그럼 본인이 점수를 알 거 아닙니까? 어느 네. 레벨에 있는지 네. 그 다음에 내 강의를 듣고 네. 중간고사 이후에 네. 그리고 한 달 반 정도 뒤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지수가 높아져 있을 거다. 네. 그게 이제 제가 강의하고 이 책을 쓰는 목적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죠. 실제 지수가 높아졌나요? 그렇죠. 많은 학생들이 뭐 물 를 그동안 몸 안 마셨는데 네. 교수님 강의 듣고 물을 많이 마시기 시작하면서 뭐 피부 트러블이라든가 이런 네. 걸 개선한 친구도 있고 또 제 강의 중에 이제 네. 물 2리터 마시고 다이어트 뭐 이런 체험하는 걸 발표하는 코너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저 인바디 검사하는 거 있지 네. 않습니까? 네. 학교에 보건소에 가면 인바디를 무료로 다 할 수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험하기 전에 네. 인바디를 미리 해보는 거죠. 네, 그렇죠. 하면 이제 내 몸에 체수분량이 네. 얼마인지 뭐 체지방량이 얼마인지 네.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일주일, 이주일, 삼주일 계속 이제 물을 처음에는 물을 갑자기 마시기 어려워요. 네네. 뭐 1리터 마시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2리터 마시면 힘들어요. 어렵죠. 네. 네. 그럴 때는 이제 뭐 조금씩 조금씩 늘려서 네. 일주일 내에 뭐 늘려서 이제 뭐 2리터 마신다. 네. 그렇게 목표를 세워서 그래서 이제 일주일 뒤 또 2주 뒤, 3주 뒤 이걸 인바디를 해보는 거죠. 네. 예. 가면 다 무료로 해주니까. 네, 네. 그러면 이 수치가 달라지는 게 네. 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수분량이 예. 달라지는 건가요? 체수분량이 늘어나고 지방량이 줄어들죠. 예, 다이어트 효과가 있어요. 이야, 예. 물만 마셔도 다이어트가. 네, 그럼요. 예. 그 이제 아까 이제 생수가 이제 가장 높은 점수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녹차나 커피는 뭐 이뇨작용이 있다고 치더라도 네. 뭐 옥수수 수염차라든지 뭐 곡물차도 네, 있잖아요. 네, 그것도 점수가 높아요. 근데 네. 제일 높진 않지만 높은 편에 속해요. 그 생수가 제일 좋은 물인가요? 예예. 예. 차는 왜 그럴까요? 예. 왜냐하면 차도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안에 좋은 뭐 미네랄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뭐 녹차면 카테킨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좋은 성분이 있는데 네. 왜 제가 이제 기본적인 물을 마시러 가면 차를 또 너무 많이 마시다 보면은 네. 물처럼 하루 2리터는 못 마셔 차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물 그거는 뭐 하루에 몇 잔 마시는 건 건강에 네.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런데 네. 그거를 하루에 2리터 마시는 물 마시듯이 그렇게 마실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건 하루의 기호에 따라서 뭐 네. 옥수수차를 마시든 물 네. 마시든 그거는 하루에 몇 잔 정도 마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100% 물을 대체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그 물 음용 습관 때문에 이제 생수를 가장 높게 치신 건가요? 아니 영양성 영양적인 성분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그럼? 그러니까 미네랄 성분 그다음에 네. 알칼리성 네. 약알칼리성 네. 보통 이제 녹차나 옥수수차나 이런 걸 물에 타서 좀 이렇게 네. 그 타게 되면은 네. 약산성이 돼요 보통 아, 보통 그렇게 되는 보통 그리고 그걸 할 때 네. 일반적으로 다 정수기 물에다가 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 그래요. 정수기 뜨거운 물에다 타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대부분 보면 약할 pH가 5점에서 6 사이 이런 약산성이에요. 아, 그러니까 7이 중성이거든요. 네, pH가 네, 네. 7에서 6, 5, 4로 내려가면은 산성이고 네. 8, 9, 10으로 올라가면 알칼리성인데 네. 그 한 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네. 7에서 6은 뭐 1 차이니까 별거 아니다 싶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산도가 10배가 차이나요. 그러면 7에서 5는 100배가 차이나는 거예요. 그죠, 100배. 그다음 1000배, 만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로그 함수기 때문에 네. 10배씩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pH 5와 7은 에이 뭐 숫자로 2밖에 차이 안 나는데 네. 별거 아니다 이게 아니고 네. 산도가 100배 차이나는 거예요. 예. 맥주는 산도가 엄청난 거네요. 굉장히 낮은 거죠. 아. 그러니까 그 맥주를 마시면 은 네. 혈액에 있는 막 중탄산이라는 성분이 얘를 중화시키려고 아. 막 열심히 막 소모가 되죠. 그래서 이제 물이 최고의 안주다. 예, 그럼요. 아. 예. 그 책에 보니까 이제 그 마시는 양도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예. 마시는 방법도 중요하다. 물 마시는 방법은 제가 처음 듣거든요. 예, 예. 방법이 좀 있나요? 예. 예. 물은 네. 자주 마셔야 돼요. 하루 2리터 마시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500 뭐 ml씩 네. 그 작은 페트병 하나 500이거든요. 네. 그걸 하루에 네 번 나눠 마신다. 이거는 별로 안 좋아요. 어, 그래요? 네. 한 번에 500 쫙 오전에 한 잔 네. 점심 먹고 퇴하고 네. 이렇게 이것보다는 네. 이 종이컵에 보통 한 120 뭐 이 정도 되거든요. 네. 이런 잔에다 수시로 그러니까 항상 내 책상 일자리 옆에는 컵이 있어야 돼요. 컵이 있어야 돼요. 물병이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이제 습관입니다. 습관. 그렇게 하고 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네. 물을 한 잔 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네. 밤에 뭐 그 한 8시간 이제 수면을 취하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는 우리 몸이 수분을 공급을 못 하잖아요. 네. 못 받잖아요. 네. 그리고 탈수만 일어나요. 네. 호흡을 통해 계속 수분이 빠져나가거든요. 네. 그러면 한 8시간 동안 우리 몸은 물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아침에 물 한 잔 약간 미지근한 물, 너무 네. 차가운 물도 좀 안 좋습니다. 네. 약간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면은 네. 몸에 부족했던 수분을 보충하면서 그동안 이 쌓였던 노폐물도 이제 배출이 되기 시작하고 모든 기능을 이제 막 이게 소위 말해서 잠들었던 우리 몸의 기능들을 활발하게 작동을 시키는 네. 거죠. 예. 그게 이제 그러면은 그 500ml를 한 번에 마시면은 어떤 점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아, 그 네. 마시기도 힘들어요. 아, 500ml를 네. 우리가 맥주 500cc는 뭐 이렇게 건배해서 막 우리 한 잔 마시다 그러면 좀 이렇게 마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젊을 때는 마시고 네. 이러는데 네. 물은 정말 힘들어요. 왜? 물은 특별한 맛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네. 맛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마시는 자체도 힘들고 네. 물은 조금씩 마시면서 네. 계속 좀 물이 순환하는데 조금씩 네. 보충이 되고 네. 그게 노폐물을 걸러내면서 주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소변이 보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그 죽은 물, 살아있는 네. 물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이고 어떤 차이가 생기는 건가요? 이게?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물은 그야말로 네. 우리가 생수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먹는 새 뭐 그 마트에 파는 네. 그게 다 생수라고 표현하죠. 네. 그게 살생자, 네. 물수자거든요. 네. 살아있는 물이다. 그 왜 네. 그런 표현을 쓰냐면은 네. 이 물은 어떠한 화학 처리나 네. 뭐 끓이거나 그런 처리를 하지 않는 순수한 자연 상태에서 나온 물이다. 그래서 생수라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그걸 자연 상태에 물 이렇게 담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생수는 보통 지하 안반수에 네. 지하에 200m, 300m에 있는 네. 청정한 지하수를 뽑아올려서 그걸 그대로 어떤 뭐 화학 처리를 하지 않죠. 네네. 수돗물은 이제 큰 댐이나 저수지에 물을 모아서 네. 정수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쵸, 네. 화학 약품도 써야 되고 네.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세균이나 이런 게 불안하니까. 그런데 네. 이제 이 생수는 그런 처리 없이 네. 그냥
물론 멸균 처리는 합니다. 멸균 처리를 하는데 그건 이제 뭐 UV를 하기 때문에 전혀 화학 케미컬은 아니고요. 그 과정만 통해서 물은 내추럴 상태로 그대로 이제 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수라는 거고 네. 이 죽은 물이라는 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물을 끓이게 되면은 네. 그 미네랄이 파괴된다. 네. 또 뭐 산소가 없어진다. 뭐 그래서 이제 죽은 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사실 뭐 물을 끓인다고 해서 미네랄이 파괴되는 건 아닙니다. 거의 변화가 없다.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네. 변화가 없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물에서 뭐 미네랄을 파괴된다라는 말은 잘못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그 파괴된다는 개념보다는 네. 물속에 미네랄이 아주 그 수돗물에 뭐 5배, 10배 정도 되는 물이 있습니다. 네네. 유럽 생수들은 그런 물이 많아요. 그런 물은 이제 끓이게 되면은 네. 그 침전이 일어나요. 자기들끼리 아. 화학 반응을 통해서 아. 그 약간 그 흰색의 이런 네. 침전물 같은 게 좀 생깁니다. 그게 이제 파괴된다는 거 그런 개념을 쓰는 거죠. 네. 그 이제 저는 뭐 유럽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유럽 다녀오신 분들을 얘기 들은 거는 유럽은 뭐 탄산수다. 네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 우리랑 좀 물이 생수가 다른 건가요? 아 유럽은 탄산수를 굉장히 많이 먹어요. 많이 나고. 네, 우리나라도 네. 뭐 탄산약수가 뭐 초정리도 있고 또 강원도 오대산 뭐 이런 네. 데 가면은. 그 탄산 약수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철분과 불소가 많아요. 약수에. 네. 그래서 이 물을 시중에 이렇게 팔기는 어려워요. 수질이 기준이 안 맞아서. 근데 유럽의 생수 탄산수들은 네. 그 미네랄도 풍부하고 네. 탄산도 높고 해서 아주 많이 팔려요. 그래서 유럽의 탄산수는 네. 이분들은 이제 저 고기나 네. 빵을 주식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유럽 사람, 미국 사람들 항상 그 탄산 음료를 즐겨 마셔요. 네, 그렇죠. 거의 뭐 레스토랑 가면은 웨이터가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 메뉴판을 주면서 네. something to drink. 네. 당신 뭐 마실래? 우리나라는 물은 그냥 공짜잖아요. 네, 그렇죠. 유럽은 공짜가 아니에요. 돈 주고 사서 네. 마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보통 뭐 한국 사람들은 독일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맥주가 워낙 뭐 맛있으니까 맥주를 네. 시키는데 네. 또 술을 안 마시는 분들은 이제 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물을 시키면 꼭 다시 되물어요. 가스 네. 워터를 원하느냐, 스틸 워터를 원하느냐. 가스 워터라는 거는 네. 탄산수를 말해요. 스틸 워터는 그냥 미네랄 워터. 그러면 이제 뭐 탄산수 안 마시고 싶으면은 네. 또 가스 워터 그러면 이제 그렇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네. 그만큼 일반 생수와 탄산수를 네. 거의 비슷하게 마셔요. 그만큼 많이 마셔요. 왜 탄산 음료 사이다 콜라 대신 마시니까 네. 그만큼 탄산 음료를 많이 마신다. 이제 탄산수를 네. 예. 이제 그렇게 이제 탄산수가 되는 게 그 석회질인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탄산수는 굉장히 좀 신비한 면이 있어요. 이게 네. 그 석회질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요. 네. 이 탄산이 이제 자연 상태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사이다 콜라 맥주는 이 탄산을 인위적으로 취입해요. 그렇죠. 탄산가스를 네. 취입하는 거죠. 네. 탄산가스라는 게 CO2가스예요. CO2가스가 물에 넣으면 탄산수가 되는데 유럽의 탄산수는 내추럴 탄산수가 대부분이에요. 땅 밑에 깊은 곳에서 네. 이 CO2가스가 올라오는 그런 특수한 지질대가 있어요. 그런 지질대에 지하수나 물을 개발하면은 탄산수가 네. 나. 우리나라 초정리 탄산수도 그런데요. 특수한 지역에만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천연 네. 탄산수가 나오는 거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탄산수를 많이 팔잖아요. 여러 분야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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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그것들은 다 천연 탄산수인가요? 아니면 CO2가 아니요, 아니요. 그 탄산수도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네. 100% 천연 탄산수가 있고 네네. 100% 인공 탄산수가 있고 네. 천연 탄산수에 인위적으로 인공을 더한 네네. 하이브리드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하이브리드가 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천연 탄산수에다가 원래 천연 탄산수는 맛이 좀 밍밍하고 좀 그래요. 맛이 약간 거북할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 거기다가 뭐 라임이니 레몬이니 뭐 이런 향을 넣어서 이제 그 맛을 좀 돋구죠. 근데 어쨌든 이제 탄산수의 장점은 네. 미네랄이 굉장히 많습니다. 탄산수 모든 탄산수는 그리고
이 탄산과 중탄산이 있어서 소화작용이 네. 돕고 네. 위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그런 이제 좋은 점이 있고 그다음에 탄산의 미네랄이 네. 특히 칼슘 마그네슘이 많아요. 네. 그게 인공적으로 네. 넣은 것도 그런가요? 아 인공적으로 넣은 거는 거의 네. 없어요. 가스만 들어있는 거죠? 그럼? 예, 가스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카페나 이런 데 가서 탄산수를 고를 때 네. 거기 잘 보시면은 그 인공 탄산수는 네. 값이 조금 싸요. 가격이 좀 쌉니다. 천연 탄산수는 조금 비싸고 그리고 그 맛을 보면은 네. 인공 탄산수는 약간 쓴맛이 나요. 천연 탄산수는 그래도 맛이 좀 단맛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미네랄 때문에 그래요. 네. 물론 이제 그 정도까지 네. 아시려고 그러면 좀 상당히 좀 네. 물을 아니, 많이 마셔봐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가 편하게 편의점에서 네. 구입할 수 있는 탄산수들 있잖아요. 대형 네, 브랜드 네. 나오는 것들. 네, 네. 그거는 하이브리드예요? 아니면 인공이에요? 아 국내산 그러니까 국내산 중에 초정 탄산수가 있어요. 네, 그건 하이브리드. 그 하이브리드. 네. 나머지 브랜드들은요? 인공. 다 인공이에요. 그 네, 나머지 인공. 그다음 수입산은 네. 천연도 있고 네. 수입산도 페리에네 뭐 게르슈 차이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는 천연으로 왔는데 요즘 다 하이브리드로 많이 나와요. 네. 그 유럽에서 건너온 것들은 그게 천연인지 인공인지 하이브리드인지 써 있나요 이게? 아, 그게 이제 써 있는 것도 내추럴 내추럴에 써 있으면 천연이에요. 내추럴 없으면 천연이 아닌데 네. 지금 하이브리드로 나와도 내추럴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원 자체가 이게 네. 천연이기 때문에. 그럼 작가님 보시기에는 네. 우리가 이제 편의점에 물을 살 때 탄산수를 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생수를 사는 게 맞습니까?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아 영양학적 측면에서는요. 네. 저는 미네랄을 공급하려면은 탄산수를 마셔야 돼요. 탄산수를 천연 탄산수. 예. 탄산수. 그래서 이거를 뭐 하루에 2리터를 마시는데 네. 2리터를 전부 탄산수를 마시라. 뭐 네. 이런 건 이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제 뭐 식사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 피자나 뭐 치킨을 시켰다. 그때는 뭐 탄산수를 드시기 좋죠. 아 식후에는. 네. 예. 예. 그럼 이제 탄산 음료와 탄산수를 엿듣고 싶은데 네. 탄산수에 이제 뭐 콜라 뭐 원액이라든지 설탕을 넣으면 이게 탄산 음료가 되는 건가요? 이제 탄산 음료라는 거는 이제 네. 물에다가 네. 대부분 정제수나 뭐 일반 지하수에다가 탄산가스를 인위적으로 주입합니다. 주입한 다음에 네. 그게 이제 카페인이나 뭐 네. 이런 당 성분이죠. 네. 맛을 좋게 하는 네. 그런 감미료 같은 걸 넣어서 이제 만드는 게 탄산 음료죠. 뭐 약간 과일 향도 들어갈 네. 수 있고. 네. 예. 근데 이제 탄산 음료는 네. pH가 굉장히 낮아요. 맥주와 비슷해요. pH가 3.5 정도로 굉장히 낮고 네. 천연 탄산수는 pH가 한 6점 정도예요. 차이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탄산 음료가 pH가 낮은 거는 첨가물 때문에 그런가요? 아, 탄산을 인위적으로 넣어서 그래요. 미네랄이 없는 상태에서 탄산만 넣어서 pH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천연 탄산으로 만든 탄산 음료는 없죠? 그렇죠. 천연 탄산수로 만든 건 제가 아직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쵸. 그거 만들면 이제 경쟁력이 있죠. 차별을 해주시죠. 잠깐 좀 오늘 좀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물을 늘 마시니까 그리고 네. 이제 사실 물을 사 먹는 것도 굉장히 일반화됐잖아요. 이제 네. 이제 어떤 물을 이제 먹어야 되느냐. 저는 보통 그냥 쌈물 먹거든요. 네. 네. 작가님 책 보면 이제 브랜드마다 다 조사를 해보시고 분석을 또 다 하셨더라고요. 네. 네. 작가님이 이제 그냥 시중 편의점에서 물을 고르는 기준 같은 거 있으시면은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뭐 이 유튜브 보시는 시청자분이나 네. 그 책을 읽는 독자분들한테 팁을 드리자면, 네, 네, 네. 제가 이제 물 건강 지수의 그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물은 다 같은 물이니까 네. 뭐 가격 싼 걸 권한다. 네. 그럼 점수가 제일 낮아요. 네. 네. 그러지 마시고 네, 네. 일단. 생수에 보면은 다 수지 성분 표기가 다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네. 네. 칼슘이 얼마에서 몇 미리그램 퍼 리터가 있고 네. 마그네슘 얼마 있고 다 표기가 다 돼 있습니다. 그다음 pH가 뭐 알칼리성인지 산성인지 돼 있고 네. 최소한 그걸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보시고 네. 아 미네랄 함량이 그래도 몇십 그 미리그램 퍼 리터로 단위가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10단위 이상 되는 네. 그런 정도의 물, 네. 단단위가 아니고 그런 정도의 물과 네. pH가 7, 7.5 정도 되는 네.
그런 물을 택하는 게 네. 좋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pH는 7 이상, 네. 나머지 성분들 10두 자릿수가 되는 네, 것들. 두 자리 되는 두 자리 네. 이상 되는 그런 네. 미네랄 함량을 가진 물을 네. 최소한 그 정도는 택해야 된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물이 종류 많잖아요. 네. 그냥 눈 감고 고르면은 보통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수치들이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 팔고 있는 생수들의 수준이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생수들은 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생수는 우리나라 지질이 화강암과 네. 화강암편만 그런 화강암 지역이 70%예요. 네. 주로 그 지역에서만 그 이 생수를 개발해요. 오, 네. 그러니까 수질이 다 비슷비슷해요. 아, 그러네요. 진짜 네. 뭐 백두산, 평창 뭐 이런 데잖아요, 주로. 다 비슷비슷한데 외국은 이제 뭐 이게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의 생수는 1800까지가 넘어요.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유럽은 지질이 다양해서 네. 생수도 미네랄 함량이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마그네슘이 아주 뭐 높은 물, 칼슘이 많은 물,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해요. 네. 선택지가 굉장히 넓죠. 아. 근데 우리나라 생수는 다 고만고만해요, 사실은. 고만고만해서 예를 들어서 네. 우리나라의 생수의 미네랄 함량이 수치로 표시하면 TDS라 그러는데 네, 네. 한 100 정도가 되는 게 일반이에요. 네. 100이 되거나 안 되거나 네. 뭐 삼다수 같은 경우는 뭐 네. 50, 뭐 6이나 한 60이 채 안 돼요. 삼다수는 미네랄 함량이 좀 낮아요. 네, 네. 근데 보통 100 내외인데 네. 애비앙 같은 경우는 400, 500이 돼요. 오. 유럽의 생수들은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뭐 1000이 넘는 것도 있고. 네네. 그래서 유럽의 생수는 이 선택,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선택이 많은데, 네. 국내 브랜드는 너무 이게 좀 수질이 좀 심플하다. 수원지가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되어 있었어. 아. 네.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그 중에서도 조금 네. 미네랄 함량이 높고, 네. 또 pH가 알칼리성인 물을 네. 택하시라. 네. 아, 그 제가 그럼 떠오르는 수원지가 크게 세 가지인 것 같거든요. 네. 북쪽에 하나 있고 동쪽에 있고 서울 기준 동쪽에 있고 네. 남쪽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니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생수가 네. 네. 한 80여 곳의 이 공장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많아요. 많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몇 개의 회사가 그냥 시장을 다 점령하고 있죠. 아. 네. 저기 제주도 있는 거. 네네. 저 백두산하고 백두산. 몇 개만 강원도, 이렇게. 네. 예. 몇 개의 브랜드가 다 이게 잡고 그거는 이제 뭐 네. 여러 가지 유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케팅이 뭐 네. 이런 게 있겠죠. 네. 그럼 어느 쪽 물을 먹는 게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네. 예를 들어서 뭐 커피를 마시거나 네. 티를 마실 때는 네. 이 특정 브랜드 이야기해도 됩니까? 반향 정도만 남쪽이냐 동쪽이냐 북쪽이냐 약간 저는 이제 남쪽 남쪽의 물을 남쪽의 네. 물을 네. 택하고 네, 네. 왜냐하면 그 물이 이제 뭐 물을 뭐 할 때 이제 뭐 차나 커피를 마실 때 아주 심플한 네. 좀 깔끔한 맛이 되기 때문에 뭐 그냥 생수를 마신다 그러면은 네. 저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네. 외국 생수를 마셔요. 아 외국 생수 드세요? 네, 네. 미네랄이 많고 네. 왜냐하면 이 물도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물 맛에 중독이 돼요. 아 맛있는 물이 있어요. 맛있는 물이란 건 뭐냐면 거기 이제 미네랄이 어떤 미네랄이 있고 또 pH가 어떤 거냐 네, 또 네. 중탄산이라는 성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네. 중탄산이 있으면 물이 좀 상쾌한 맛이 나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오래전부터 물을 네. 뭐 여러 종류의 물을 마시다가 네. 딱 하나의 물에 좀 물 마시기 난 제일 좋다 이래서 그 네. 물을 주로 마시고 네. 또 뭐 그 물이 없을 때 또 다른 물도 마시겠죠. 예. 아, 그러면 그 아까 얼핏 말씀하시게 그 뭐 미네랄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외 유럽 쪽이 높게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일반적으로 그 우리나라 물보다는 해외 물들이 훨씬 영양 성분이 좋은 건가요? 뭐 단정적으로 이야기는 어렵지만은 네네. 유럽의 생수는 굉장히 다양하다. 브라이어티하다. 네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너무 넓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아주 네. 모범생이다. 아. 우리나라는 모범적이지만은 네네. 별로 특출하게 네. 이렇게 튀는 건 없다. 다양성 개성이 없다. 근데 다 그 정도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수질이고 네. 뭐 평균치는 되는 모범적이지만은 아주 뭐 이렇게 독출한 네. 그래서 우리나라 물을 해외 수출할 수 있는 물들이 브랜드가 많지 않잖아요. 아, 예. 그럼 우리나라 물 수출하고 있나요 지금? 뭐 삼다수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일본 옛날에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고 했을 때 그때 삼다수 제일 많이 갔어요. 이번에. 아, 예.
그 제가 또 이제 물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네. 해양 심춘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바닷속의 깊은 물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물은 또 뭐가 다른가요? 해양 심층수는 이제 바다 표층에서 200m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그 예. 표층에서 바닥을 뚫고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바닷속 물이에요, 그럼? 바닷속 물인데 네. 우리나라 동해안에 네. 이 5군데 이게 물을 채취하는 곳이 있어요. 네. 정부에서 허가를 해주는 게 네. 있는데 네. 거기는 이제 햇빛이 도달하지 않아요. 네. 200m 밑이니까. 네. 물이 거기는 표층수하고 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밀도가 달라서. 아. 물이 굉장히 차가워요, 여기는. 아. 한 2도 정도 돼요. 오, 네. 근데 이제 그 물을 어떻게 채취하냐면은 네, 네. 큰 관을 갖다가 200m까지 바다 밑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요. 네, 네. 그러면은 바닷물에 그 수압 누르는 힘에 의해서 그냥 물이 자동으로 지표로 올라와요. 아. 예, 예. 네. 그냥 뭐 입구를 막아 놨다 딱 틀면은 물이 그냥 수압에서 쫙 올라오죠. 아. 근데 이제 이게 소금물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바닷물이니까. 바다 소금물인데, 네. 문제는 이제 표층수와 섞이지 않는 네. 밑에 차가운 물이다. 네. 그래서 청정하다. 네. 그 다음에 오염되지 않았다. 네. 미생물이 없다. 이런 이제 네. 좋은 장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물을, 이제 뽑아 올려서, 네. 그냥 못 마시잖아요. 네. 이게 이제 바닷물이니까, 네. 소금물이니까. 네. 그래서 이 물을 다 또,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다 걸러냅니다. 그러면 이제 소금이 추출되죠. 그렇죠. 그럼 해양 심층수 소금에서 따로 팔아요. 네. 팔고 이제 다 걸러내면 거의 이제 정수된 물과 비슷해요. 아. 근데 거기다가 네. 그 걸러냈던 소금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다시 조금 넣어요. 아, 맛을 좀 넣어서 소위 경도를 맞춘다 그래요. 그 미네랄 양을 좀 높은 타입 하나, 네네. 낮은 타입 하나 이렇게 만들었어. 네, 아.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 타입을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 소금에 미네랄이 있으니까. 예, 네, 그렇죠. 아. 그걸 다시 조금 넣는 거예요. 아. 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작가님이 보시기에 네. 해양 심층수 사실상 그 정수된 물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네요. 아, 다르진 않죠. 네. 다시 미네랄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해양 심층수는 장점이 뭐냐면 네. 마그네슘이 많아요. 아, 마그네슘이 많아요. 예, 예. 아. 일반 물에는 네. 마그네슘이 칼슘이 3이면 마그네슘 1이에요. 일반적인데. 근데 해양 심층수는 마그네슘이 훨씬 더 많아요. 두 배, 세 배 더 많아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아, 근데 그 제가 뭐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 물에 이렇게 뭐 녹여서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일부러 특정 성분도 인위적으로 넣을 수도 있잖아요. 네. 마그네슘도 일부 넣을 수 있을 거고 뭐 칼슘도 넣을 수 있을 거고. 넣을 수 있죠. 예. 이런 물이 실제로 있죠. 넣은 물들이. 예, 그 그런 물들은 사실은 네. 그 뭐랄까 그 인공 생수라고 표현하기도 뭐 인공수죠. 인공수. 예. 네. 그 사실은 제가 그런 연구도 좀 해봤습니다. 네네. 그걸 인공 탄산수를 만드는 거. 네네. 예. 그래서 그 일반 정수된 물에다가 네. 탄산가스를 넣고, 네. 그다음 미네랄이 자동으로 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물을 사실 실험해서. 그 장치까지 제가 만들어서 네네. 예, 그걸 제가 우리 대전대학교 천안 한방병원에 예, 그걸 설치를 해서 네. 어떤 용도로 쓰냐 하면은 천년 탄산 온천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환자들한테 네. 그 탄산 온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장치를 만들어서 네. 환자들을 실제로 거기다가 좀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것도 있었죠. 그 이게 인공적인 그렇게 만든 물이랑 인공수랑 네. 천연 물이랑은 성분은 어쨌거나 비슷할 거 아니에요? 비슷하죠. 네. 그럼 이게 효과도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이제? 만약에 네. 이제 그 천연 미네랄들을 네. 넣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인위적인 뭐 어떤 케미컬한 네. 미네랄 아니고 네. 내추럴한 미네랄을 넣을 수 있으면은 네. 사실 뭐 똑같다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네. 아까 그 해양 심층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 소금 넣으면 그건 천연 미네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기술이 되면은, 네. 뭐, 그렇게 해도 사실 되죠. 예. 근데 그걸 이제 미네랄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아. 천연 물 속에 있는 칼슘, 마그네슘, 네. 나트륨, 칼륨, 이런 거와 중탄산, 뭐, 황산염, 이런 성분들이 요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아. 천연 성분은 그게 네, 딱 맞아요. 균형이 잘 맞아 있고, 네. 우리 혈액에 있는 그 혈액 속의 미네랄, 네. 세포 속에 있는 미네랄이 우리가 마시는 천연 수에 있는 미네랄 조성과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네. 그럼 이제 이 밸런스가 깨지면은 맛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맛도 이상해지고,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미네랄 균형이 안 맞다 그러면은 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먹는 영양제나 똑같은 아. 거예요. 칼슘 영양제. 아. 뭐 이런 마그네슘 영양제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미네랄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이제 뭐 정부에서는 이제 수돗물을 이제 먹을 수 있을 만큼 이제 많이 깨끗해졌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이 수돗물에 대해서도 많이 조사를 해보셨죠. 네네. 수돗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실 수 있나요, 일단은? 예. 제가 그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네네.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네. 그러니까, 수돗물을 직수로 마시는 학생, 끓여 마시는 학생, 그 다음에 생수 마시는 학생, 네. 뭐, 그 다음에 또 정수기 마시는 학생, 이렇게 네. 쭉 조사를 해보니까, 수돗물을 직수로 마시는 학생은 1% 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한 절반이 그, 정수기 마시는 학생이 제일 많고요. 네. 그 다음에 생수, 뭐, 물 끓여 마신다, 여러 가지인데, 네. 그만큼 이제 이 수돗물을 직수로 마시는 사람이 전 국민의 뭐 1% 정도 밖에 안 돼요. 네. 그 이유는, 네. 이 수돗물이라는 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팔당호나 서울에 있는 물을 모아서 네. 그 물을 이제 여러 공정을 거쳐 침전, 여과, 그 다음에 약품 처리 이런 걸 해서 이제 이제 우리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염소 처리를 합니다. 네. 염소 처리를 하지 않으면은 네. 이 세균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물을 그 보내는 저수지에서 각 가정까지 가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세균이 오염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염소 그를 투입을 하게 됩니다. 수도관을 통해서 오염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오염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네. 이제 이 염소를 넣게 되면은 네. 평소에는 잘 못 넣고 요즘 기술이 좋아서 냄새 많이 안 나는데 네. 여름에 네.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 수돗물 아파트에 딱 틀면은. 약간 냄새가 나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게 염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냄새 때문에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네. 예. 근데 물론 끓이면 또 날아가요. 네, 그렇죠. 날아가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수돗물은, 엄격한 수질 검사를 다 맡아요. 네. 마신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두 가지 문제. 네. 아까 이야기한 그 염소 소독약 냄새 때문에 네. 좀 불쾌한 감이 있다. 네. 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물 수도관을 따라서 들어오고, 네. 아파트는 이 탱크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이거 탱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여기 원수질은 좋았는데 네, 네. 탱크에서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 그게 청결 상태가 안 좋고 네. 녹이 서르면은 이 물이 안 좋아지잖아요. 아.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아. 관리만 잘 되면 사실 뭐 네. 수돗물도 사실 괜찮죠. 그럼 이제 정부에서 이제 보내주는 물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럼요. 예, 그럼 뭐 엄격하게 수질 관리 다 하기 때문에. 네. 예. 그러면은 이 정수된 물하고 그냥 수돗물하고는 어떤 게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아, 저는 이제 제일 네. 제가 비추천하는 물은 정수기 물이에요. 아, 제일 비추예요? 예, 예. 그 미네랄이 너무 없고 네. 산성이기 때문에. 아. 예. 근데 수돗물에는 미네랄이 있어요. 좀 예. 이제 예. 그 양체가 꽤 나나요? 나죠. 그러니까 정수기는 전혀 없다고 보면 돼요. 예. 그럼 이게 우리가 정수된 물을 마시면은 이제 미네랄 섭취는 이제 안 되는 거고, 예. 말 그대로 노폐물 배출의 효과는 있는 거네요. 그거는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네. 이 정수기 회사 분들한테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네. 정수기 물을 깨끗한 물을 마시고, 네. 그 다음에 미네랄 부족한 거는 우리가 뭐 영양제를 음식을 통해서 보충하면 된다. 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영양제라는 게, 네. 물 속에 있는 그 미네랄 밸런스만큼 이렇게 정확하게 잘 갖춰진 미네랄을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만듭니까? 그 다양성이 있는 미네랄들. 예. 그래서 그거는 사실 뭐 좀 불가능한 이야기고 우리 몸이 원하는 또 우리 혈액, 네. 세포에 있는 미네랄 조성, 네. 또 pH 이런 걸 생각할 때는 천연수를 마시는 게 가장 맞는 거죠. 혹시 그 물의 온도랑도 관련이 있나요? 온도 네.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예. 미온수가 몸에 좋다 그래서 이제 찬물 안 드시고 이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예. 그게 왜냐하면 한의학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네. 아침에 일어나서 금방 막 차가운 얼음을 넣어서 먹으면은 네. 이 혈액 순환이 네. 이게 우리 체온이 36.5도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차가운 물이 들어오면은 혈액 순환이 그만큼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지근한 물 30몇 도 40도 이 정도 네. 되는 물을 마셔야지. 우리 체온 혈액의 온도와 비슷해서 혈액순환이 네. 원활하게 잘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물에 뭐 영양제 성분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죠. 아.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혹시 그 이과수라는 것도 혹시 아시나요? 이과수요? 예. 이과수. 제가 우리 광고에서 본 것 같아가지고. 예, 예. 아니, 요즘 그, 예. 저런 게 많습니다. 유사, 뭐라 그럴까요? 뭐, 하여튼, 뭐, 금강수랄까. 네, 네, 네. 이런 것들이 많아서.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자화순이, 네.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네. 사실은, 이게 일본에서 사실 많이, 예, 그런 뭐, 이론을 네. 주장해서 물을 만들어 가는데. 네네. 저는, 좀 100%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사 물들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일단? 그리고 보면 뭐, 네. 주로 뭐, 그러니까 뭐 수소수 이렇게 만들잖아요. 네, 맞아요. 수소수. 네. 네. 그건 이제 활성산소를 잡는다. 네, 네. 근데 사실 그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조금, 예, 신뢰성이 좀 높다. 과학적으로 아직 조금 증명되지 않았다. 왜냐면 이게 그 활성산소를 잡을 만큼 활성수소를 넣고 네. 그게 유지되느냐, 네. 또 실제로 그렇게 뭐 잡느냐에는 에 대해서는 뭐 아직도 이렇게 그러니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인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게 너무 이렇게 현혹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목욕용으로 피부에 좋은 물들은 또 어떤 물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온천을 가지 않습니까? 네, 도고 온천 뭐 이런데 네, 아산 온천 가면은 온천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야, 물이 좋다. 네. 물이 미끄럽다 이런 네, 얘기를 하잖아요. 유황 뭐 유황 성분도 네, 있고 네. 여러 가지 미네랄도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목욕할 때 제일 좋은 물은 약알칼리성의 물로서 네. 하고 나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네. 몸이 매끄러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소위 말해서 센 물들 그러니까 네. 강원도 쪽이나 네. 충주, 제천 네. 네. 이런 쪽에 가면 석회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석회수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네. 정말 오리지널 석회수에다가 네. 목욕을 하거나 뭘 머리를 감으면 네. 피부가 잘 안 풀려요. 머리도 뻣뻣하고 네. 뭐 샴푸도 잘 안 풀리고 막 그래서 이 목욕하고 나면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몸이 막 거칠고. 아, 약간 네. 군대에서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네. 군대에 그런 센 물이 네.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물들은 연수기 통해야 되는데 네. 온천수는 물이 알칼리성이고 단물이기 때문에 네. 하고 나면 굉장히 몸이 부드럽고 매끈매끈하고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온천 많이 가는 이유가 네. 그런 이유 때문이죠. 아, 그 온천에서 효과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 당연하죠. 네. 그리고 이제 온천수 중에서도 네. 특정 미네랄이 많은 온천수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피부에 아토피라든가 네. 뭐 이런 피부가 산성화되고 이런 분들한테는 그 알칼리성 그 온천을 하게 되면 네. 피부에 약간의 그 보호막이 형성돼요. 네. 알칼리가. 그 상세 촉촉한 느낌 들죠. 보습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제 피부 질환 있는 분들한테는 네. 그런 온천수가 좋죠. 혹시 또 물과 관련해서 뭐 더 얘기해 주실 게 있나요? 뭐 제가 이제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하루에 2리터의 네. 물을 드시면서 네. 우리가 100세 건강한 삶, 이제는 뭐 100세 네. 사만입니까? 또 네. 100세 이상도 될 수가 있는데 네. 그렇게 살면서 그 100세를 산다는 것보다는 네. 100세를 살는데 얼마나 젊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100세인데 거의 뭐 한 20년 동안 뭐 누워서 지내면 안 되잖아요. 네. 100세인데도 뭐 한 50, 60대 같이 네. 건강히 운동하고 사회활동하면서 살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물을 하루에 2리터 마시기, 특히 네. 약알칼리성의 네. 미네랄 워터를 마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예, 그러면서 체중 물을 아까 말씀드린 다이어트 효과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과체중을 줄이고 또 알칼리 미네랄 워터를 마시면은 활성산소를 줄여줍니다. 이 활성산소가 이게 네. 모든 우리 몸을 그 노화를 시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그 알칼리성 물을 마시면은 네. 뭐 다이어트 효과 또 인체 필요한 모든 뭐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네. 또 활성산소도 잡아주고 네. 네, 그래서 하루 2리터 물을 꾸준히 드시면서 네. 100세까지 건강하게 젊게 예, 사는 네. 뭐 그런 팁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 물 2리터 마시는 좀 뭐 습관을 만드는 법이라든지 네, 그런 것도 네. 많이 알려주실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네. 어떻게 좀 하면 물을 2리터 좀 쉽게 마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네. 물을 맥주는 뭐 500cc를 한 번에도 마실 수 있지만 물은 마시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물을 한 번에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나눠 마시는데 네. 내가 물이 조금 오늘 마신 양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네. 작은 비스켓 있지 않습니까? 네.
있으니까 많이 드시지 말고요. 네. 한두 조각을 네. 드시면서 물 마시면 물 한두 잔은 그냥 드거라. 아, 비스켓은 네. 뭐 입이 퍽퍽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두 아, 잔은 그냥 드갑니다. 그러네요, 진짜. 네. 그래서 내가 오늘 물 좀 적게 마셨다 그러면은 네. 비스켓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이게 또 네. 다이어트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비스켓 조그마한 거 두 개 해놓고 네. 물 500cc다 그러고 뭐 조금씩 먹으면서 물 마시면 금방 예, 마실 수가 있죠. 뭐 시간을 정해놓고 마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뭐 그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네,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힘들죠. 힘들기 때문에 그냥 옆에 테이블 옆에 있으면 그냥 네. 주시로 마시는 거예요. 저도 항상 네. 뭐 이게 물을 옆에도 두고 있거든요. 네, 네. 두고 오전에 뭐 그 보통 큰 컵에 네. 물을 제가 따로 보면 250ml가 들어가요. 네, 네, 그쵸, 그쵸, 네. 들어가죠. 250도고 네. 그러니까 오전에 그거를 한 잔 반 정도. 500ml가 조금 안 돼요. 네, 네. 한 300. 한 50? 뭐, 그 정도. 네. 그 정도 마시고, 오후에 점심 먹고, 오후에 보면, 그게 또, 한500 정도 마시고. 네. 그러다 보면 거의 한 800, 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무렵에 오후나, 저녁 먹고, 이제 또 나머지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이제, 저는 나름대로 하여튼 이렇게 그런 패턴으로 마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늘 주변에 물을 놓고, 생각날 때마다 마시는 거군요. 네네네. 네, 네. 그리고 대충, 네. 내가 이거 한 잔이면 이게 물이 얼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아요. 여기 네. 요 작은 잔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한 100, 한 20ml, 120cc 정도 되거든요. 네네. 조금 여보다 큰 톨 네. 사이즈는 한 250 정도, 네, 그 정도 되니까 네. 대략 이제 마시는 물량을 알 수가 있죠.